출격 장갑차가 질주합니다. 해병대가 침수로 고립된 민간인을 찾아 소방서 구조대원과 함께 장갑차를 몰고 나온 겁니다. 우산도 없이 길 위에 서 있던 주민을 발견하고 장갑차에 태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. 장갑차는 불이 난 포항제철소에 침수로 인해 접근이 어렵게 되자 소방대원들을 태우고 화재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습니다. 역시 물바다가 된 좁은 골목에는 고무 보트가 등장했습니다. 주택이 물에 잠겨 고립된 노인들을 장병들이 일일이 안고 또 업어서 구조합니다. 이렇게 구조한 포항 시민들이 27명입니다. 군 당국은 6회 공군의 헬기와 수송기로 구성된 탐색 구조부대 15개를 지정해 인명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. 또 재난 신속 대응 부대 7개를 편성해 응급 환자를 지원했습니다. 밀려온 토사로 엉망이 된 주택과 상가 거리 복구에도 군 장병들이 나섰습니다. 해병대 병력 1,300여 명과 차량 59대, 고무보트 10여 대 등이 포항시 곳곳에서 토사를 제거하고 가득 고인물을 빼냈습니다. 우리 군은 태풍으로 인해 피해 주민 안전 보장을 위해 신속한 구조 및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대본과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. 군은 경기도 용인, 양주 지역 등과 충청도, 전라도, 경상도, 제주도 등에서 동원 예비군 훈련을 모레까지 연기했습니다.